B7 코드를 같이 배워보겠습니다. 먼저 1번 손가락 1, 2, 3, 4번 줄의 첫 번째 칸을 잡아주시고요. 2번 손가락은 5번 줄, 1, 2, 3, 4, 5번 줄의 두 번째 칸. 그리고 3번 손가락은 1, 2, 3번 줄의 두 번째 칸.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1번 줄두 번째 프렛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, 그다음에 여기, 여기, 그다음에 맨 밑에. 얘네는 한 줄씩 떠져 있는 거예요. 하나 띄고 잡고, 하나 띄고 잡고. 그다음에 얘는 4번 줄.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엄지를 꼭 막아주셔야 돼요. 이렇게 엄지가 따로 울리는 게 아니라 6번 줄은 막아서 이게 B7 코드를 잡다 보면 손가락이 서로 걸려서 약간 이런 사운드가 많이 나요. 최대한 손을 세워서 옆에서 봤을 때 최대한 눕는 게 아니라 세워서 네,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엄지 꼭 올리고요.